한번 손 굽혀볼까요? 두 번째 손가락 더 굽혀보고, 완전히 펴보고, 엄지 한번 굽혀볼까요? 환자분은 왼쪽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구부리기 힘든 네, 잘안 증상으로 되죠. 내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통 손목보다 더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정중신경이 동그랗게. 손상될 때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힘들죠, 이게. 정중신경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중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그랗게 하려고. 환자분께서는 수차례에 걸쳐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구부린 데 관여하는 정중신경 깊은 분지에 대한 신경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사바늘이 신경을 향해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주사바늘 끝이 신경에 다다르면 약물을 천천히 주입합니다. 이와 같은 신경 치료와 함께 마비된 신경을 자극하는 자가전기 치료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가전기 치료를 할때 마비가 있는 쪽에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작기 때문에 정확한 자극 포인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정상 쪽에서 먼저 자극을 해보고 원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포인트를 확인한 후 마비된 쪽의 동일한 부위에 자극을 가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팔을 여기 상완 부위에서는 절반 정도, 그리고 앞 바깥쪽 안쪽 있었을 때 내측부, 정중신경이 내측부로 지나가요. 척골신경하고 비슷하게 지나가요. 1번 내측부, 그 다음에 팔에서 팔꿈치를 2분의 1로 나눴을 때 안쪽 2분의 1 부위, 정중신경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2분의 1. 가상의 선을 그어서. 그리고 전완부에서는 2분의 1로 나눈 다음에 바깥쪽 2분의 1. 실제로 신경은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여기는 척골신경이 같이 깊숙이 지나가니까 실제로 자극했을 때 반응이, 정중신경의 반응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아요. 정중신경 할 때는 2분의 1을 하고 약간 바깥쪽에다가 자극을 하고서 먼저 반응을 보는데, 엄지손가락 반응이 나오죠.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이번 손목 부위. 손목 부위 하게 되면은 이제 엄지손가락 근육 쪽으로 많이 가게 되니까 엄지손가락 자극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조금 아래쪽으로 옮겨가서 자극을 할까요? 엄지 쪽으로 지금 자극이 많이 가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저절해지고, 그래서 엄지 두덩근을 많이 자극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극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마비가 있는 쪽에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반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건강한 쪽에다가 먼저 자극을 해봐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에 대칭적으로 왼쪽에다가 자극을 해주면은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일단 원칙은 팔에서는 안쪽, 팔꿈치에서는 가상의 선의 안쪽 2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바깥쪽 이렇게 2분의 1을 부착하고,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를 조금씩 변경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바꾸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위아래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어떤 정기적인 반응이 더 좋은 느낌이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좀. 팔 내측, 그다음에 팔꿈치를 가상에선 중앙으로 나눴을 때 안쪽, 그다음에 전완부에서는 2분의 1로 나눠서는 바깥쪽, 그리고 손목 부위. 손목 부위에서는 뭐 중앙에 해도 되고 약간 엄지 쪽으로 치우치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전기 자극을 시도를 해볼게요. 엄지 쪽 반응이 오죠. 그러니까 아까 그냥 했었을 때보다 너무 강하면 이제 손목에 굴곡 반응이 생기는 거고, 약간 더
강도를 낮췄을 때 손가락만 움직이면 반응이 생기죠. 손가락, 엄지손가락 굽혀볼까요? 그다음에 마디를 한번 굽히려고 해볼까요? 마디 굽혀. 그다음에 검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네, 그 크게 안 돼. 이게 회전이죠, 회전. 그 손톱 깎는 게 이거 이걸로 해서 잘안 됐거든요. 그 집게 짓는 거뭐 고기 집게라든지 이렇게 이걸로 힘을 주니까 이제 그런 게잘안 됐는데 요즘에는 좀 힘이 들어와서 손톱도 깎여지고 그냥 집게 잡는 것도 좀덜 불편하고. 외래에서 말초신경 마비를 치료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와 같은 마비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분께서 인내심과 의지력을 가지고 자가치료를 열심히 한 만큼 그 결과가 분명 더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여기 사례의 환자분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